이번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방송 계획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일주일 전이면은 올라가겠지만 딱히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뭐 평범한 방송. 아 싫다 싫다. 아이고야 저거 싫다. 저 너무 싫다 저 몬스터.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주가 되면은 공지에 올라가겠죠. 이제 저는 일주일씩 공지를 올리니까. 아 낙방은 안할걸요. 낙방은 안할걸 힘들어서. 외로운 이즈렌이요? 아 저 별로 그렇게 외롭진 않은데. 짝은 없지만. 와 저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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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어 아이템. 어 몬스터 몬스터. 자 새로운 유형의 몬스터가 약간 고블린 샤먼 같은 녀석이 나왔네요. 이 지역에는 왜 이렇게 고블린이 많어. 야수의 두꺼운 가죽. 고블린 슬레이어를 불러야겠구만. 이 커다란 애는 시체가 안 나와요. 보면 이런 애들은 시체가 나오는데. 여긴 어디? 아 저 싫다. 아 저 몬스터 너무 싫다 진짜. 자 잘 피해서 한번 피하고 접근. 위로 빠지고 때리다가 위로 한번 더 빠지고 때리다가. 좋아 이젠 그래도 좀 공략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샤먼이 엄청 단단하네. 어 아이고. 자 상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시체 죽이고. 좋아요. 고블린의 시체를. 어? 아 왜 비석 있지?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왜 뚫려있지? 아직 못 얻은 아이템과 못 간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데 비석이 있는 거야? 지금 키보드로 하고 있어요. 저 패드로 할까 키보드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키보드로 하고 있어요. 패드 지원은 당연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액박 패드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패드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상자 철광석 15개 백사반지. 아 여기서 그냥 주는구나. 아 이 이스 특유의 BGM. 자 백사반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이벤트를 이걸로 할 수 있겠네요. 여긴 왜 있는 거야? 경치 보라고 있는 건가? 아 이 게임 자체가 조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백사반지는 굳이 막 알타고 마을까지 가서 사고 그러지 않길 잘했다. 여기서 그냥 나오네. 어? 보스전은 아닌가 보네? 그냥 맵이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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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빠져 빠져. 어 이건 시체 있다. 아니네 아니. 여긴 또 뭐죠? 와 이건 또 뭐야? 오오 야야 오 심해어가 있어. 깊어 보이진 않지만 심해어처럼 생긴 게 가시 찔렸다. 있네요. 자 올라가고.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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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저 겁나 싫어. 일단 여기부터. 아 상자가 저 어떻게 먹는 거지 저거? 잠깐만 아까처럼 물에 잠깐 들어가서 숨 참고 여는 건가? 자 저걸 먹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세이브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네. 오케이 만능약을 손에 넣었다. 여기 이렇게 시간이 막 가는데 저 안에 못 나오면 죽죠. 예 스팀판 맞아요. 이거 PSP판 아니고 스팀판이에요. 어 싫다 싫다. 좋아 좋아 좋아. 잡고 어 저 채광합시다. 저건 뭘까요? 3탄석. 좋아요 3탄석. 여기 많이 나오네.
그리고 안 갔던 데가 저 위. 아, 가시 있어. 가시 싫다. 그리고 정가는 일단 27,000원이고 3일 뒤부터 세일 들어간다 합니다. 사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일 할 때 사가지고 한 만원인가 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일 뒤부터 세일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멜라 약. 아, 너 싫어 너. 엘크 레벨 11. 난이도는 잘 모르겠어요. 저 노말로 하고 있는 거라 이거 완전 생초의 차라서 저는 노말이라 잘 모르겠네. 어? 빨간 모물상자? 금강석 신발을 손에 넣었다. 뭐지 이거? 아돌, 이건 훌륭한 신발이군. 게다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은데. 금강석 신발? 분명히 샤노야의 우수한 사냥꾼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신발이야. 헤헷, 이것만 있으면 숲의 어떤 장소라도 발을 내디딜 수 있어. 에, 그런 물건이? 응, 아빠가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시가 있는 장소라든가 위험한 땅벌레가 존재하는 숲도. 아, 아빠 생각나나 보다. 엘크 왜 그래? 응, 아무것도 아니야. 형들, 일단 이 신발을 사용해보자고.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곳도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특수한 지형을 걸을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리더가 끼고 있으면은 파티 전원에게 효과가 있다. 오키도키. 이거는 여기서 쓴 아이템, 장비템인데? 아, 이렇게, 저 얼굴 옆자리, 왼쪽 자리가 나는 회복약이라 생각했는데 약간 식스, 나피시팀의 방주처럼 저기다 약을 놓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신발을 낄 수 있구나. 이제 이걸 밟아도 되겠지? 어허, 부셔버리네 그냥. 밟는 정도가 아니고 다 부셔버려. 복수다. 나를 찌른 복수다. 빠지고 원룡검. 카미카 비야 카미카. 자, 어쨌든 스토리에서 대놓고 못 갔던 곳을 갈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왼쪽 장소 거길 가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모였던 그 거미다리는 대체 어디서. 내가 안 간 데가 어딨지? 저기 안 갔지 않았나? 이상하다. 저기 내가 갔나? 저 중간에 저 빨간 부분 저길 안 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기 요 부분. 아, 여기 가시가 있었구나. 여긴 이거 뭐죠? 은의 깃털 장식을 손에 넣었다. 은의 깃털 장식. 이건 왠지 마을로 돌아가게 해주는 효과라든가 민첩성이라든가 뭐 그런데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몬스터 더듬이. 아, 그런 건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너무 밑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저 왼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아직 위를 다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서 저 왼쪽 방이 어딘지를 안 봤어요 아직. 그래서 보고 시체 일단 놓고 하자. 바쁘다 지금. 이거 다시 자라있네. 이 안쪽에 여기가 통해져 있는 데가 어딘지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구조가 결국엔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이어져 있네요. 역시 이스 미로에서 유저가 계속 헤매진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저 가시로.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 안에서 얻을 거는 다 얻은 것 같고 이제 저 가운데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길에서 또 이제 물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가자. 대굴. 밀라향? 이거 아직도 안 왔구나. 로드했구나, 참. 이벤트가? 잠깐 기다려, 형들. 어떤 기척이 느껴져? 어떤 기척? 엘크, 무슨 소리야?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며칠 전부터 숲 전체 공기가 술렁거리고 있어서 말이야. 혹시나... 아, 저 안에 뭐 있네. 비석도 있고. 자, 보스전인 것 같습니다. 보스전이라고 딱 암시를 바로 해주는데 근처에 가서 세이브 해도 되겠죠? 여기서 자,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 해놓고 보스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벤트 발동. 뭐야 여기는? 이상한 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우와, 약간 핵 같은 거? 나무의 핵? 그런 느낌. 알인가? 뭐야 이건? 이 녀석이 거수야. 그것도 우화하기 직전인. 오, 허? 이런 게 마을 근처에 있었다니. 이 녀석이 이 자식들이 아빠와 엄마를 와. 아이고. 어이 엘크 웃. 우와. 징그럽다. 빅 버그 비스트. 큰 벌레 짐승. 아이구야, 바로 시작하네. 자, 패턴을 보자, 패턴. 자, 이 친구의 패턴은 일단 찍기 한번. 찍기는 주위에 충격파를 주고, 그 다음 건 오, 돌진. 이건 돌진. 다음 패턴은 빨리 써봐. 이거는 직선 방향으로 충격파 같은 거. 이건 세 발. 오케이, 대충 한 다섯 개 정도 패턴을 봤으니까 이제 붙어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다리를 때려야 돼? 헐. 앞에 가드고 다리 먼저 끝나보다. 피해. 범위 줄이네 저건. 야, 때리는 부위가 되게, 얘가 자꾸 돌아서 되게 애매하다. 와, 돌진기 정면을 맞았어. 일단 다리는 본체 피는 하나도 안 줄어드네요. 다리를 다 끊어야 그때부터 딜을 줄 수 있네. 다리를 끊자. 피하고 다리 때리고 피하고 이쪽 다리 끊어. 됐어, 이쪽 다 끝난 거 같다. 자, 이제 오른쪽. 야야야야야. 오른쪽 다리 됐다. 다 끊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앞으로 가야 돼 또. 여기. 아, 시점이 참 힘드네요. 어디 있는 거야? 자, 일단 이제 다리가 다, 뭐야, 회복하는 시기인가 봐. 아,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언제 잡아 이걸. 저때 빨리 딜을 줘야 되는데 하필 또 시점이 저렇게 구석에 박혀가지고 딜을 크게 못 줬어요 저는. 아, 야, 손가락 아프다. 다리, 범위줄 피하고, 다리 피하고, 맞았네. 맞았네. 피하고, 다리. 다리를 다 자르면은 머리에 딜 들어갈 시간이 잠깐 생긴다 라는 형태의 보스인 것 같습니다. 아, 손가락 겁나 아프다. 헤드로 했으면 안 아팠을 텐데. 와, 피하고, 다리. 오른쪽 다리, 피하고, 오른쪽, 피하고. 됐어. 이때 앞으로 가서 여기서 타겟을. 아, 이 앞에 있는 머리도 아니고, 이상한 핵 같은 걸 때리네. 이걸 때려서 딜을 주고. 와, 손가락 너무 아픈데, 이거? 얘도 분명 그냥 이렇게 쭉 가진 않고 중간에 2페이지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문제네. 이거 돌진기. 어미, 개미, 뭐 다 섞여있는 거의 돌진기 피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하, 이런 걸 맞다니. 이런 시시껄렁한 걸 맞다니. 여기 뭐야. 오, 이쪽 다리 다 끊었어, 이제. 이쪽. 오른쪽. 여기. 됐어. 가자. 때려. 스킬. 이럴 때 딱 노란 게 다 차 있었으면은, 길을 크게 줄 수 있을 텐데. 안 돼, 가지 마. 별로 못 때렸단 말이야. 이건 또 뭐야? 이 페이지? 와, 뭐야. 움직이지 못해. 독 아니야, 이거? 오, 피해. 이거 빨리 못 부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지? 어, 피가 너무 적게 단다, 이거. 어우야, 직방 맞았다. 뭐야, 왜 또 그래? 왜? 뭔데? 아, 또 저거야. 피해. 너무 패턴이 많어. 와. 뭔가 내 딜 자체가 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레벨이 안 되는 느낌이야. 너무 오래 걸려, 잡는데. 아, 이렇게 시야 전환됐을 때 안 보여가지고 이때 맞았어, 방금. 하나 쓰고. 아, 이럴 때 맞으면 안 돼, 이럴 때. 일단 이걸 잡고 나면 뭐 변화가 생기겠지? 피하고. 아, 또 뭐야, 왜 그래. 아, 저 또. 왜 자꾸 써, 저거. 네, 랩 딸리는 것 같아요. 이 알맹이. 약간 서브적인 거. 이런 거 깨는데도 오래 걸린 거 보니까. 랩이 딸리거나 아니면은 무기가 딸리거나. 오, 야, 맞았다. 아이고야. 이쪽 다 끊었고, 오른쪽. 얘들아, 빨리 오른쪽으로 와. 그럼 나는 같이 때려줘. 안 돼. 약품. 약서. 아, 자유롭게. 자, 오른쪽 하나 남았는데. 됐다. 됐어. 빨리 때려줘. 자, 월간검. 월문검이구나. 월간검이 아니고. 됐어요. 데미지 많이 붙습니다, 그래도. 자, 그래도 요원 패턴 때 좀 많이 때렸다. 아, 610 남았다. 언제 잡아. 아이고, 힘들다. 아이, 내 손가락아. 저건 또 뭐야, 도기가 잡혔어. 도기가 잡혀가지고 피를 빨리고 있는데. 아니구나, HP 드레인은 아닌데 뭐 구해줘야 되나? 아, 구해줘야 되는구나. 아이고야. 그리고 저거 잡았을 때 데미지가 들어간다. 어이구야. 약간 친구를 이용해서 데미지를 줄 수 있겠다. 일부러 잡히게 해가지고. 예, 네, 그니까. 자, 다리. 어, 뭐야, 뭔데. 왜? 갑자기 또 왜 그래? 어, 잡혔어. 이때 때려. 자, 잡히는 게 이득이야. 됐어. 290. 저 다리 한 대만 더. 다리 한 개만 더. 됐어. 아, 요번에 끝나겠다. 아, 힘들다. 빡세다. 와, 팔 너무 아프다. 자, 요렇게. 아우, 힘들다. 손가락에 너무 힘을 줬나봐. 허허, 젠장. 지금 것도 거수인 건가? 저번 거북이 같은 놈과 전혀 다르고 힘도 격이 다르잖아. 아도는 에이크에게 말을 걸어 무사한지를 물었다. 응. 헤헤. 역시 형들은 강하네. 아까는 멋대로 행동해서 미안했어. 뭔가 이렇게 마을 가까이에 거수가 있다는 게
용서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2년 전 정도 전에도 마을 근처에서 거수가 나타났었어. 그래서 숲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습격당했고 모두가 도망칠 수 있도록 거수 앞에 나선 엄마 아빠는 그랬던 건가? 응, 그랬지만 말이야. 거수 같은 건 실은 오지의 자기 세력권에서 나올 리가 없어. 하지만 요즘 거수의 상태가 이상해서 그런 일도 있다고. 하지만 나 역시 그래서 납득할 수 없어. 엘크, 그 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었어. 거수와 싸워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정도. 그래도 나와 함께 싸워준 사람이 있어서 오늘은 좀 기뻤어. 그 뭐냐, 형들 고마워. 헤헤, 뭐야? 갑자기 솔직해져서는? 그러니까 난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자, 형들 빨리 가자고. 어이, 아니구나. 거수가 둥지를 만든 것 같은데 재단은 이 안쪽이야. 자자, 내가 안내해줄 테니까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가자고. 활기차 되게. 아이고, 기운을 차린 모양이군. 저 상태를 봐서는 이제 엉뚱한 짓은 안 할 것 같지만, 뭐 모처럼 안내해준다고 하니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할까, 아돌. 에, 츤데레 쇼타 포지션. 그러네. 자, 이 안쪽이 재단이라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뭔가 있어 보여. 그 석비랑 비슷한 건가? 어스 알타. 가자. 이것도 아돌이 만지면은 힘을 주겠죠? 새로운 힘을. 독이는 시리즈에 막 여기저기서 등장해요. 헤, 이거 참 굉장하군. 이게 용의 재단이라는 것 같군. 응, 지룡님을 받드는 재단이야. 지룡님? 뭐야 형들, 그런 것도 모르고 온 거야? 지룡 라다 만주님, 알타고의 대제의 수호자야. 되게 뭔가 맛있어 보여, 이름이. 라다 만주, 예, 맛있는 이름. 진짜 상식도 없구만. 할 수 없잖아. 처음 듣는 이야기뿐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 재단은 그 사당에 있던 석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군. 공황씨가 내게 깃든 힘을 용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혹시나 했지만. 또 어디에선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진다. 어이, 아돌. 예, 벽부수기의 독이 맞아요. 오래된 알타고의 땅, 생명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대지. 이 대지를 아무니 뒤덮으려고 하고 있다. 광기와 함께 찾아오는 분노, 한탄, 슬픔, 그리고 멈추지 않는 괴로움. 자격을 가진 자여, 나의 증표를 주지. 알타고의 땅이 멸망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오대룡이 있는 곳을 방문하라. 땅의 인장을 손에 넣었다. 방금 그 목소리는 그 사당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어이 엘크, 어찌 된 거야? 역시 방금 그건 그 지룡이라는 녀석의 목소리인가? 뭐 모른다고 이런 거. 지룡님의 재단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는 얘기 들었던 적도 없어. 아돌, 몸은 괜찮아? 아돌은 몸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몸속에서 따뜻한 힘이 넘쳐나는 것 같다. 아, 진짜다. 나도 알겠어. 아돌형을 통해서 힘이 흘러들어온 느낌이야. 이건 우리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건가? 아무래도 용의 힘이라는 건 사실인 것 같군. 어쨌든 일단 마을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장로씨에게 얘기하자고. 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가르쳐줄지도 몰라. 응. 아돌에게 땅의 증표가 깃들어 파티 지원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파티 지원 효과로 동료 전원을 강화한다. 헷갈려. 어디 보자. 아돌 독이 엘크의 경우는 아돌은 공격 명중률, 그 다음에 독이는 적중 시연 기증 확률. 뭐야? 옆에 띄어쓰기가 돼 있네. 적중 시 현기증 확률. 야 이치.
적중시현기증 확률. 아유, 저걸 왜 붙여놨어? 보기 어렵게. 금전 취득량. 파티 전원의 효과. 리더에 따라서 발휘되는 것 같아요. 적중시현기증인 줄 알았잖아. 적중시현기증.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자, 어쨌든 요렇게 보스를 잡았고 이제 나가서 보고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물은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이 왼쪽 물 여기는 언제쯤 가볼 수 있을까? 여기 자 돌아가서 촌장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슨 이 알타고만의 용어인 줄 알았지. 적중시현 기증이라고 해가지고. 어? 따고 하자. 채집만 하자. 카미카 열매 채집하고. 자 이제 여기서 나올 몬스터들은 경험치를 낮게 줄 테니까. 우린 노가다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진짜 로다나무보다 더 큰 것 같아 저건. 이 이스의 세계에는, 이스의 세계관에는 로다의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많나봐. 세계수급에